쫄쫄매시네. 아이고. 아예. 원장님 저 정도시면은 거의 식사도 못 하시러 나오시고 화장실 못 가세요. 혼자 그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실 것 고르셨던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건 이제 거실에 나오는데 그 문턱을 못 넘으시더라고요. 관절염이 심한 분들도 저 정도는 아닌데 저렇게 힘드실까 하고 제가 좀 의아했었습니다.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댁에서 지팡이 짚은 분을 제가 본 적이 처음이에요. 아, 예, 댁에서는 지팡이를 안 짚거든요. 아무리 힘들어도. 근데 지팡이를 짚고도 어머니 힘들게 걸으셔. 예, 예, 예. 그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신데요? 여기요. 여기요. 아, 무릎. 예, 무릎하고 무릎이 물이 자꾸 차요. 물을 빼면은 한 열흘 있으면 또 차이고. 또 빼면은 또 차리고 그렇게 하다가 몇 번 빼다가 보니까 피까지 막 이제 나오니까 저 수술을 해야 된다. 그래서 근육을 뚫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아 하셨군요. 하고 나서 2~3개월 정도는 잘 걸었어요.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여기가 부으면서 아프면서 못 걷는 거예요. 아니 저 정도면 통증이 일단 심하신 거죠? 통증이. 그렇죠. 예. 아 수술 후에 더 악화가 네. 되셨다고. 그리고 지팡이뿐만 아니라 왼쪽에 또 식탁도 짚으셔야 되고 양쪽에 뭔가 다 네. 지탱할 게 있으셔야만 근데 다리가 거의 굽혀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. 예. 네. 네. 일단 근데 수술을 한번 하셨... 어이구야. 마치 뇌졸중의 후유증처럼 그렇게 그래요. 뇌졸중을 또 앓으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은 후유증이 있는. 너 이따가 제 부축하고 이거 부축하고 이렇게 해서 화장실 가고 거실에 와서 앉아있지. 어디 뭐 다니거나 뭐 어떻게 움직이는 건 못해요 아무것도. 화장실 가시는 모습도 뭔가 저게 턱도 있고 미끄럽고 이런 거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위험하죠. 되는데요. 파스. 맞아. 가장 흔하게 네, 그냥 집에서 붙일 수 있는 거니까. 어머님들 아프면 그냥 파스 사다 붙이면 된다고 하시고. 좀 시원한 기가 있어서 우선 금방 막 아픈 통증은 좀 면할 수가 있어요. 그냥...